저는 제주도 다녀왔고요. 이제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데 1일차, 2일차, 3일차 나눠서 편집하고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아서 1일차, 2일차, 3일차를 다 합쳐서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제주도에서 이제 사온 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이랑 그 앞에 짧게 그냥 맛보기 영상으로 제주도 다녀온 여행 영상을 그냥 티저 느낌으로 짧게 넣어서 영상을 편집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사온 것부터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라봉 초콜릿. 이거는 그냥 제주 공항 에서 면세점에서 산 거예요. 선물용으로 만나는 사람들 하나씩 줄. 맛은 모르겠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귤 초콜릿 맛있게 먹는 편이어서. 이거는 오메기떡인데요. 한 박스는 남자친구네 부모님, 한 박스는 저희 부모님 해서 두 박스를 샀어요. 이게 선물용인데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떡이 있어요. 이제 떡은 끝났고요. 이거는 카페 이너프라는 곳에서 사온 건데요. 큐브 파운드예요. 되게 쬐끔해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원래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집에 와보니까 이 친구들이 좀 모양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한번 하나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이건 커피 맛이 나요. 두 번째는 이익세 양가점이라는 곳에서 파운드 케이크 사왔는데요. 많이 안 사왔어요. 그냥 맛보려고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선물 받아서. 근데 되게 맛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친구 주려고 산 거고 이건 제가 먹을 거. 그리고 우무. 우무에서는 푸딩이 1시간 내에 먹어야 한다고 해서 하나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뭔가 아쉬워서 치즈들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거기서 사온 거예요. 이제 제가 거기서 사온 거는 이 너무 귀여워. 이거 마스킹 테이프랑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미니 에코백이에요. 제가 에코백을 그렇게 많이 매진 않는데 이거 되게 작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건 진짜 이 우모 이 푸딩 캐릭터가 귀여워서 샀어요. 잘 산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아마 잘 쓸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번에 많이 안 사왔어요. 혼자 가가지고 짐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들고 갈 것 같아서. 여기는 마지막 날 들린 곳인데 수풀이라는 곳이에요. 향초 전문점이더라고요. 다 만든. 그래서 들려서 몇 개 사왔습니다.
이건 그냥 빈티지 종이고. 이거 빈티지 종이고요. 이거는 엽서. 너무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 사왔고, 이거는 그냥 작은 향주인데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서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왔고요. 이거는 길다란 향초예요. 여기 보시면 향도 너무 좋아요. 되게 얇은 길다란 향초인데 냄새도 냄새인데 색이랑 뭔가 이 느낌이 너무 예뻐서 이거 산 거고요. 그리고 얘가 진짜 대박이에요. 얘가 진짜 물건인데 진짜 이뻐요. 얘 이거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인테리어로 이제 그냥 둬도 되지만 살짝 좀 태우면 이게 이제 녹잖아요. 그때가 진짜 이뻐요. 이게 색이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샀어요. 이번 제주도에서 사온 아이들 한번 같이 보여드렸는데 많이 없죠? 많이 못 사서 아쉬운데 근데 이것만 사도 진짜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다 들고 오기가. 조만간 이제 영상 편집해서 제주도 다녀온 영상도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번 짧은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지금 떡볶이를 시켰어요. 제가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진짜 거의 두 번 이상은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떡볶이를 지금 TV 보면서 먹고 있어서 TV 소리가 살짝 날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무젓가락이 두 개 왔지만 저는 혼자니까 하나만 쓸게요. 아, 나무젓가락 필요 없다. 단무지. 고맙다. 튀김. 콜라.
청룡이 되잖아요. 제 동생이 아우리고 네, 이거 창피한 폭다고 많이 들었어요. 참 좋은 사람들이 지금 홍진혁 씨는 모르고 있는 거죠.